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 시술 11년 차 아름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서로 상극인 시술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의 시술이 다른 시술 또는 수술에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의 병원에서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기가 어렵고 또 상담할 때 당장 내가 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위주로 상담을 하게 되지 사실 또 내가 먼 미래에 뭘 하고 싶을지 알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미리 한번 들어두면은 나중에 그 시술 정말 하고 싶을 때 머릿속에 뿅 하고 떠오를 수 있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제가 1탄으로 준비를 했고요. 반응이 좋으면 다음 편 2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첫 번째는 뒤트임 또는 미트임과 애교 필러입니다. 이 시술들은 아래 눈꺼풀이 위로 샥 이렇게 올라가서 눈이 좀 매섭거나 또는 눈이 작은 경우에 하게 되는 수술과 시술인데요. 문제는 이걸 다 하게 되면 얼굴이 어색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형 수술이나 시술을 많이 하는 분들은 계속 하다 보면 이두 가지 시술과 수술을 모두 하게 되는 테크트리를 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어색한 거죠. 사실 환자분들이 막 하고 싶다고 해도 병원에서 좀 어느 정도 멈춰줘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요, 사실. 요즘은 워낙 상담 없이 바로 시술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눈이 매섭거나 작을 때 뒤트임, 애교 필러 둘다 가능한데 둘 중에 뭐가 나을까요? 저는 사실 애교 필러부터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유는 첫 번째, 눈이 커 보이고 순해 보이는 효과가 개인적으로 좀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시술이 크기 때문에 둘째 애교 필러로 만족을 하게 되면은 뒤트임이나 미트임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만약에 진짜 하고 싶으면 녹일 수도 있으니까요. 뒤트임이나 미트임 수술을 먼저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애교 필러를 제일 예쁜 모양으로 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두 번째예요. 코 수술과 코에 실을 넣거나 안 녹는 필러를 넣는 거예요. 자, 코를 높이는 거는 코 수술, 녹는 코 필러, 안 녹는 코 필러, 하이코 등과 같이 실을 넣는 것들이 있는데요. 모양이 제일 예쁜 거는 코 수술이에요. 그래서 코에 시술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코 성형 수술을 하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전에 받은 시술이 내코 수술할 때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자, 녹일 수 있는 히알루론산 코 필러는 수술할 때 그렇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드문데요. 저도 녹일 수 있는 히알루론산 코 필러를 4번 정도 하다가 그날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녹일 수 없는 코 필러라든지 또는 코에 실을 넣는 시술들은 나중에 코 수술을 할때 방해가 됩니다. 정말 최선의 상태에서 코 수술을 해도 변수가 있는데 유착이나 뭐 이런 거 가져올 수 있는 안 녹는 필러나 실 등의 시술을 했을 때에는 변수가 훨씬 많겠죠. 이 내용은 제가 전에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자, 세 번째는 꺼진 볼을 채울 때 스컬트라와 지방이식 또는 스컬트라와 볼필러입니다. 자, 이 중에서 볼에 뭔가 채울 때는 필러는 뭔가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꺼진 볼이 채워지는 걸 보면서 이제 넣으면 되니까요. 지방이식과 스컬트라는 기도가 필요한데 스컬트라는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해요. 제발. 왜냐하면 스컬트라를 하고서 콜라겐이 자라나오는 게 생착률이 잘 될지 안 될지 생기는 그 변수보다 더 변수가 크거든요. 자, 그런데 스컬트라 후에 자라나온다는 그 콜라겐은 뭐 근육도 아니고 지방도 아니고 그 콜라겐 뭐냐면 흉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안에 조직이 점점 딱딱하게 되고 유착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방이식이나 스컬트라 할때 맘대로 안 돼요. 뒤에 하는 사람이 시술이 어려워져요. 안 그래도 스컬트라를 하고서 콜라겐이 얼마나 자라나올지 사람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내가 의도된 대로 제발! 과하게 자라나온 건 당연히 문제고 부족하게 됐을 때 이제 다른 시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방이식이나 필러가 점점 하기 어려워지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왜 스컬트라는 볼만 얘기하느냐? 다른 데는 더안 했으면 좋겠어서 일단 볼만 먼저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자, 요약입니다. 두둥탁. 자, 서로 상극인 시술. 첫 번째, 애교 필러와 뒤트임, 미트임. 두 번째, 코 수술과 안 녹는 필러, 코에 실 넣는 그런 시술들. 세 번째, 스컬트라와 볼필러 지방이식. 자,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2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로 고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 시술 11년 차 아름닥터였습니다. 안녕. 1분 근황입니다. 오늘은 코엑스에서 열린 학회 강의를 다녀왔어요. 주제는 팔자 필러였고요. 강의 시간을 30분으로 넉넉히 배정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강의를 끝나고 나니까 코엑스에 놀러 간 기분이 들었어요. 파동관에서 곰탕도 먹고, CGV에서 팝콘도 먹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활동인 유튜브 라이브도 했습니다. 항상 일만 하다가 놀러 나온 기분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